안녕하세요. 한글 만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가 지도하실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풀고 오지 못하는 문제나 혹은 숙제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한글 기초 상이에요. 국제 한국어 교육재단에서 나온 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짧아요. 하루에 수업할 수 있는 기억 파트가 두 페이지, 한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교재는 저희가 만든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기초상.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에 가시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댓글창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 그냥 문제를 풀어라 하고 놔두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도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있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기본되는 모음 열 글자를 배우는 게첫 시간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음 자체만으로 소리가 나지요. 소리는 낼수 있지만 우리가 문자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때는 당연히 소리가 없는 이응을 배워보겠죠. 그래서 부교재에서는 자음 이응을 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음이 있는 것 플러스 자음 이응.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들 오늘 할 거예요. 첫 시간에 나오는 건 이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응이 나오지요. 이응에 아야, 어여, 이, 오요, 우유, 으. 이걸 나누어는 의미는 아시지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자음이 오고 오른쪽에 모음이 오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자음이 위에 오는 모음들입니다.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음절 만드는 것이 있고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부교재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같이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교과서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응 파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고요. 아이들에게 할 때는 이응이다. 처음에 올 때는 소리가 없다. 없을 때는 그냥 하시고 이응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응 이응 해서 쭉 써보도록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게 이제 아이들이 맨 처음 배우는 음절이에요. 아까 보신 교과서에는 열 글자만 있었어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 이. 그런데 저희가 제공해드린 교재에는 애와 애까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너스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모음이기도 하고, 워낙 많이 나오는 거에 내가, 개, 해, 이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쓰는 것. 그러면은 이응과 아가 결합되면 아, 그 다음에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이렇게 써보시고, 아이들이 잘못 읽을 경우에는 영어로 된 발음 기호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음절표에 나온 것만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처음에는 쉬우니까 취취를 줬죠? 아이야, 요요. 그러면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벌써 압니다. 그래서 아이가 요요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야, 요요 보고 쓰시면 되겠죠? 아, 이, 야, 요, 요. 이거 할때 주의하실 점은 아이라는 단어가 퀴즈입니다. 여기 야가 붙었거든요.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은 이때 이 아이야가 아이의 야가 붙었다는 걸 이해를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야? 라고 부르는 것을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야는 아이에다가 부를 때는 한국말은 야가 붙는다. 인수야, 지수야 할때 야가 붙는 것처럼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아이들이 더 이해를 쉽게 합니다. 다음에 한글 공부 기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절이에요. 기억 배울 때는 기억에 대한 음절이 나오고 지금 첫 시간이니까 모음으로만 된 것들이 나오겠지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 이, 에, 에.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항상 소리를 내어서 먼저 읽어보도록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단어가 아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넘버 2니까 이,
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찾아보세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아, 이구나. 이를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밀크지요. 밀크는 우유라는 것을 많은 아이들이 알아요. 그럼 우유를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해보시면 아야, 어여, 오요, 우. 그럼 우를 쓰시고 다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렇게 해서 우, 유. 찾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큐컴버, 오이예요. 오이인 경우에는 아야, 어여, 오 하고 오를 써주시고 이거 똑같은 이지요. 눈치가 있는 아이들은 이 이를 금방 알지만 처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겁니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 이 해서 오, 이. 자, 이런 경우에는 또이 오하고 이를 나중에 이게 아야, 어여, 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넘버 5가 이렇게 다 풀고 난 다음엔 아, 오하고 이 재미있는 놀이처럼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거죠. 이 큐컴버 오이는 발음이 똑같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들 다 그렇게 풀면 되겠어요. 이제 이걸 푸실 때도 항상 그림을 보고 단어를 이야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읽게 하셔도 되고 두 개가 힘든 경우에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쉬운 거는 이거를 읽는 건 아이들 조금 어려워할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이거를 보고 읽게 하는 거죠. 여운에 찾는 게 조금 쉬워요. 오, 천천히 보면서, 아, 오구나, 이렇게 연결하고. 반드시 이름을 얘기하도록, 요요, 그러면 요요를 연결하도록. 그래서 그냥 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손과 입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푸는 것. 여기에서 똑같은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할 때는 문제를 한번 영어로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음절표를 읽어주시고, 이때는 영어로 뜻이 있기 때문에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은 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fox를 보면은 fox는 여우다. 그러면 찾는 거죠. 또 아야 어여 여 아야 어여 오요 우 여우. 자, 이렇게 해서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아이 혼자 풀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엄마하고 같이 음절을 읽어 보도록 하는 훈련을 하면 아이들이 한 미음 정도 가면은 거의 모든 글자를 다 쉽게 외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풀지 않고 손과 입이 하나가 돼서 푸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는 항상 음절을 읽는 방식으로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글자들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따라 써보세요. 그러면 그냥 쓰지 말고. 자, 이렇게 있지요? 그러면 아, 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것도 여, 우. 그다음에 아, 이, 야. 여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한국말로 읽었으면 아이들의 영어로 뜻을 물어보세요. 여우. 여우가 영어로 뭐지? Fox. 이, 이가 영어로 뭐지? 이는 두 가지가 있죠. Teeth. Number two. 이렇게. 아야. 그런 경우는 Ouch. 이렇게 한국말로도 읽고 영어로도 항상 뜻을 같이 이야기하는 훈련을 하시면 단어가 금방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만 풀면 단어가 쉽게 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때 그냥 하시지 말고 항상 같이 소리와 손을 같이 움직여서 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실 것은 언어를 배울 때는 손과 눈과 입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할때 빨리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눈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해보는 것.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릿속에 발음 기호가 생각이 나지만 입으로 얘기할 때는 잘 나오지 않는 것처럼요. 아이들에게 항상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뜻을 이야기하도록 해서 우리가 이중 언어권에 있으니까 쉽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익힌다면은 한글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자음 파트에서 한번 어떻게 풀면 좋은지, 왜냐하면 모음에만 나오지 않는 다른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